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지난 23일 밤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오는 12월 1일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 우포늪에도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면서 천연기념물 따오기를 지키기 위해 4월에건 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 56만 대도시 김해에 제대로 된 법원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전국 16곳에서 출정식을 진행합니다. 경남본부 사무국장 연결해 총파업에 대한 내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지난 23일 밤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내 단체장들이 줄줄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는데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오는 12월 1일입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혹시 이제 조사 오래 받으셨는데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네, 혹시 그래. 네, AB 후보자 매수 혐의 사실 인정하십니까?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했죠. 그 허위 사실 공표 조사도 관련도 받으셨나요?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조사 예. 시간 길어진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니요, 죄송해요. 예. 그래요. 예, 합시다.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홍남표 창원 특례시장. 지난 23일 12시간가량의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홍 시장을 부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시장의 구체적인 선거법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경선에 나서려는 예비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4일 기준 경남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나 송치된 단체장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구인모 거창군수를 비롯해 창녕과 의령, 산청, 하동으로 모두 5명. 검경이 아직 수사를 하고 있는 단체장은 홍남표 창원시장을 포함해 거제와 남해, 함양 4명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6개월.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검경은 12월 1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법원의 판단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4년 전 지방선거 이후 직을 잃은 경남 단체장은 사천시장과 합천군수, 의령군수 3명. 모두 임기의 절반 이상을 채우긴 했는데 대법원으로 가기까지 2년 가까이 소송에 매달렸습니다. 이번에도 얼마만큼의 단체장들이 재판에 서게 될지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제 약 일주일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AI는 2003년 한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발생해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창녕 우포늪에도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천연기념물 따오기를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건 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포 따오기 보건센터 안팎으로 방역이 한창입니다. 주변 도로와 서식처 구석구석 소독약이 뿌려지고 출입문도 굳게 잠겼습니다. 8월 이전에는 하루에 한 번 방역을 하였고 AI 발생하고 난 뒤에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에 방역하는 것으로 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는 지금 개인 방역에도 좀 철저히 하고 있으며 케이지 내에 들어갈 때는 방역 소독조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우포늪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된 뒤 긴장감은 더 커졌습니다. 이곳 보건센터에 사는 따오기는 284마리. 따오기가 놀던 숲에는 간간이 야생 백로만 보일 뿐 따오기는 모두 외부와 차단된 안전한 관람장으로 옮겨져 보호되고 있습니다. AI는 철새나 철새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이나 차량을 통해서도 옮길 수 있어 따오기의 야생 적응 훈련은 중단됐습니다. 먹이를 찾는 과정에서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폐사체가 발견된 순간부터 외부인의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우포는 역시 모든 탐방로의 출입이 금지됐고 수시 방역은 물론 네 곳의 초소에는 방역 요원이 배치됐습니다. 우포늪의 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성 AI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 보건센터로 전파되는 것이 제일 우려되는 점이고 그 부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방역에 좀 철저히 가하고 있습니다. 출입 통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해제 시 때까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주나 빨라진 속도에 올해 경남에 발생한 AI만 벌써 6건. 애써 보고난 따오기를 지켜내기 위해 격리도 불사하겠다는 직원들의 각오 속에 우포에는 비장함마저 흐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김해시는 인구 56만의 대도시인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법원조차 없어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방법원이 있는 창원까지 가야 해 불편이 큽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지법 김해시 법원입니다. 이곳은 시군 법원으로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나 협의 이혼 등 간단한 사건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실질적인 법률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차로 4, 50분가량 떨어진 창원지법 본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김해시에 좀 더 크고 좋은 법원이 들었으면 김해 시민들이 조금 더 좀 편해지고 또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에는 창원지방법원을 중심으로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5개 지원, 그리고 간단한 사건만 다루는 시군법원 2개가 있습니다. 현재 창원지법은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 진해구와 김해시를 관할합니다. 지난해 창원지법 본원에서 처리한 사건은 66만 건이 넘었는데 그중 절반 가까운 29만 건 이상이 김해시 사건이었습니다. 5개 지원에서 각각 맡은 사건 규모는 김해시 한 개 도시 사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50만 명 넘는 인구를 가진 지자체 중 지원이 없는 곳은 김해가 유일합니다. 지난 15일에는 국회 법사위원회 김도읍 위원장님의 면담을 통해서 김해시 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서 김해시에 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력하게 건의드리고 강곡히 요청드리고 왔습니다. 김해 지원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입니다. 오는 2025년에는 창원의 가정법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김해시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던 협의 이혼 사건 등도 모두 창원에서 관할할 것으로 보여 김해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전국 16곳에서 출정식을 진행합니다. 경남에서도 출정식이 열렸는데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본부 강성진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의 사무국장 강성진입니다. 네, 지난 6월에 한 차례 파업이 있은 이후 24일 다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진행했고요. 그때 당시 국토교통부에서는 총파업 당시 안전운임 지속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이렇게 합의를 했던 주무부처인데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는 총파업 합의 이후 꾸준히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만을 내고 있고 국민들과 한 사회적 합의를 뒤집은 거죠. 그래서 이제 화물연대와 대화 없이 이번에 그 당정협의라는 일방적인 형태로 계약을 전제로 연장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총파업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네, 현재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전 운임제 확대인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안전 운임이 이제 80만 원일 경우 현재 운송 운임을 통해 화주가 그 이상의 운임을 주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운송사가 화주에게 예를 들어서 85만 원을 받아서 화물 노동자에게 80만 원을 주는 방식인데 안전운임이 사라지면 화주는 얼마든지 안전운임보다 적은 금액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화주에게 그래서
75만 원의 운임만 받는다면 운송사가 안전 운임 80만 원을 제대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전 운임제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뭐 과속, 과적 이런 부분이 빈번하게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노동자들의 여러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시 또 관철되지 않을 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연장이 아닌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일몰제로 인해서 시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많은 화주와 운송사들이 제도 일몰을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제도 현장 안착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이번에 일몰 연장으로 그친다면은 3년 후에 또다시 지금과 같은 혼란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일몰제 연장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이게 이제 입법화될 때까지 저희들은 끝까지 대정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본부 강성진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도가 화물연대 파업이 끝날 때까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경남도는 교통건설국장을 총괄본부장으로 대책본부 총괄반과 파업대비대책 홍보반, 비상수송대책 대비수송반 등 총 3개 반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 협조체계를 구축해 피해 상황을 즉각 파악하고 대체 수송 차량 투입과 화물 적재 공간 추가 확보 등 비상 수송 대비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삼성중공업이 2년 연속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5척을 1조 4,568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적 수주액은 92억 달러로 늘어 목표인 8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밀양시와 경상국립대학교가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신사업 개발과 신규 산학 과제 수행, 우수 인재 육성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밀양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나노 융합 국가 산단과 스마트팜 혁신 밸리 등 미래 성장 동력 사업 추진 시 맞춤형 인재 육성에도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세계 최초 공인 로터세일 실증센터가 2026년 거제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방제시험 연구원과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은 24일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로터세일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로터세일 기술은 풍력으로 선박의 보조 추진력을 얻는 시스템으로 기존 대비 운항 연료를 최대 8%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인 로터세일 실증센터 구축이 성공하면 세계 최초의 국제 공인시설이 됩니다. 경찰청이 24일 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에 오른 상원 진해구 부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청 부지평가위원회는 진해구 자운동 부지를 찾아 의료 수요와 인구 밀집도, 교통망 등의 개발 계획과 관계기관 협업 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달 중 최종 평가를 거쳐 올해 안으로 우선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밀양시가 24일부터 시청 내 갤러리를 개관해 운영합니다. 갤러리에 걸린 작품은 지역 대표 문화재 영남루의 국보 승격을 기원하면서 영남루 사진과 지역 예술인들이 그리거나 만든 미술품입니다. 밀양시는 앞으로 정기 기획전을 열어 지역 예술인 우수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의령군 역사상 첫 실내 종합체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의병문화체육관은 23일 준공식을 열고 임시 운영을 거친 뒤 내년 2월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과 농구, 배구 등 다양한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데다 관람석도 780여 개가 마련돼 행사 개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